너무너무 근사하네요. 청룡영화제 사상 가장 멋진 투샷이 아닌가 하는데요. 시상하러 나와서 이렇게 환호가 터지는 건 유례 없어요. 정말 처음입니다. 네, 시상 진행해 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우성입니다. 네, 우선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하고요. 저희가 또 이렇게 8년 만에 함께 청룡영화상 시상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. 무대 뒤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둘이 손이라도 잡고 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. 아, 예.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니 그 뭐 그냥 그 우리는 깐부니까 네네 그 정지 씨 지난번 시상할 때 저희가 잠깐 언급했는데 저와의 만 원의 약속 혹시 기억하시나요? 그 자꾸 그 저 이런 자리 때마다 꼭 써 두시는데 네. 빨리 제가 네. 만 원 받고 출연을 해서 네. 빨리 그 사용을 해버리게 해야지 네, 더 이상 네. 만 원 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어서 네. 예, 빨리 출연하겠습니다. 네, 아니, 이게 타이밍이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되셨고 써먹을 가치가 아주 훌륭하신 지금 위치에 계십니다. 아, 항상 좋은 타이밍을 항상 놓치질 않으시군요. 네. 그 뭐 두루두루 바쁘시겠지만 요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. 아, 뭐 우성 씨도 잘 아시겠지만 헌트라는 영화를 저희가 20년 만에 태양은 없다 이후로 함께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촬영 잘 끝냈고요. 아,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곧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그 안성기 박중훈 선배님께서 그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로 남우주연상 공동 수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헌트 연출자로서 공동 수상을 가능하게 해 주실 겁니까? 그거 오늘 온 김에 청룡상을 따로 뒷스테이지에서 좀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통해요. 오늘 온 김에 약속을 좀 받고 가고 싶습니다. 아, 내년에도 후보로 두 분 꼭 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연출을 해보시니까 그 연출가가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로서 참여할 때와는 다르게 그 많은 그 매 순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뭐 우성 씨도 보호자라는 영화를 연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현장에서 막 화도 내고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다른 거 가져와 뭐 이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. 예, 스태프분들과 배우님들의 어떤 그런 컨디션과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잘 맞춰드렸어야지 현장이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네. 경험이었습니다. 네, 그렇게 배우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현장에서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는 리더의 자리에서 자 시작과 끝을 이끌어가는 자리인데요. 올해는 어떤 분이 가장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셨는지 제42회 청룡영화상 감독상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.